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. 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스럽다며 사퇴의 변을 내놓았습니다. 이어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행유부득 반구적이라는 고사성어로 심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 총선까지 119일이 남은 시점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빠르게 안정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